안녕하세요. 얀스의 감각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볼 수세미는 가리비 모양의 수세미입니다. 먼저 재료를 볼게요. 재료는 6호 3조 5mm 코바늘 필요하고요. 그리고 돗바늘, 그리고 가위, 그리고 수세미실 두 가지 색깔, 배색할 두 가지 색을 준비해 주세요. 노란색 실을 가지고 먼저 뜨겠습니다. 먼저 고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실을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비틀시고, 고리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코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고리를 작게 만든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사슬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이 하나, 둘, 셋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요 구멍에다 넣으시면 돼요. 사슬뜨기 4개, 사슬 4개에서 구멍, 원형코 만든 거에다가 하실 때 여기 이 실을 같이 정리를 하면서 같이 잡고,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길 긴뜨기는 두번 감아서 다시 그 구멍에다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번 빼주시고 다시 두번 감고 한두길 긴뜨기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가 세 번, 세 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긴뜨기가 하나 다시 넣어서 한꺼번에 잡아 빼는 게 긴뜨기죠. 두개 넣어서 세 개, 네 개,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슬 했던 이 사슬코 여기에다가 그냥 빼뜨기를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단이에요. 자, 첫 번째 단은 떠서 빼뜨기까지 하셨고요. 그다음에 실을 좀 잡아 뺀 다음에, 그다음에 잘라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고리에다가 이 실을 잡아 빼서 빠지지 않도록 당겨주시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신든 여기 남은 실은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빼뜨기했던 요 고리 여기에다가 실을 배색할 실을 연결해서 이렇게 빼가지고 그다음에 실을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한번 묶어줘야 좀 빠지지 않고 튼튼하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이 실을 같이 정리를 하면서 뜰 거고요. 자, 이제 여기 고리, 묶었던 요 고리에다가 고리를 걸어서 사슬 하나를 뜨고, 그 다음에 같은 곳에 짧은뜨기 하나, 한 코, 두 코,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 코,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긴뜨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감고 넣어서 코를 걸어 잡아 빼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걸어서 빼고 코에다 실을 감고 다시 넣어서 코를 잡아 빼고 한꺼번에 잡아 빼고 한길 긴뜨기는 한번 감고 같은 코에 넣어서
코를 걸어 뺀 다음에 두 코씩 이렇게 빼시면 되고, 다시 다음 코에 이 실도 같이 정리하면서 이게 뜨는 거 보이시죠? 자, 같이 정리를 하고 두 코씩 잡아 빼고 다시 같은 코에 넣어서 넣고, 그 다음에 두 길긴뜨기 두 번을 감아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을 감고 같은 코에 넣어서 실을 걸어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코씩 두 번, 세 번. 이게 두 길긴뜨기고요. 자, 다음 코는 두 길긴뜨기를 세번할 거예요. 두번 감으시고 다음 코에 찔러 넣으시고 빼서 하나, 둘, 셋. 다시 두 번.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두 번을 감고 같은 코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는 두 번을 감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넣어주시고 그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한 코, 긴뜨기 두 번,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빼뜨기, 그 다음에 편물을 돌릴 건데요. 돌리기 전에 사슬 한번 하고 이렇게 돌려서 뜰게요. 자, 사슬까지 떴고요. 편물을 돌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실은, 같이 정리한 이 실은 잘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가시고요. 보시면 하나,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에 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그다음에 두길긴뜨기를 다음 코에 넣어서 떠주고요. 둘, 셋. 두길긴뜨기 두번 감아서 같은 코에 한번더 떠주시고요. 그리고 두길긴뜨기를 다음 코에 또 넣어서 떠주시고, 그다음에 두번 감아서 같은 코에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 다음 코에 넣어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세길긴뜨기. 세길긴뜨기는 한 번, 두 번, 세번 감아서 같은 코에 두 코씩 하나, 둘, 셋, 네 번.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다음 코에 세길긴뜨기를 넣어서 떠주세요. 2, 셋, 한 번, 셋,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 둘, 셋 해주시고, 하나, 둘, 셋, 자, 네 번. 그다음에 하나, 둘, 셋, 세 번, 세길긴뜨기 다음 코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해주시고, 두길긴뜨기 같은 코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 두 코를 늘려줄 건데요.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에 긴뜨기,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 그 다음에 사슬 하나 하고 편물을 돌려줄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그 다음 코에 긴뜨기를,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는 한개 긴뜨기를 이렇게 뜨고 같은 코에 두개 긴뜨기를 떠주세요. 그 다음에 두개 긴뜨기를 두코 넣어뜨기를 아홉 코를 할게요. 코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코는 두개 긴뜨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코에 한개 긴뜨기 떠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코에 한개 긴뜨기, 그 다음 코에 긴뜨기,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빼뜨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자르고 고리에다가 이렇게 빼서 실도 정리를 좀 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를 더 뜨시면 돼요. 여기서 처음에 보시면 여기 앞뒷면이 다 똑같아요. 좀더 이쁜 면을 앞으로 놓으시고요. 마지막 단에 보면 여기 늘리기 한 다음이 긴뜨기고 한길 긴뜨기죠. 여기 긴뜨기 한 부분에 일단 코를 먼저 놓고요. 그다음에 마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부분에 이 앞부분에도 보시면 여기 늘리기 한 코가 여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늘리기 하시고,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긴뜨기 한 여기 이 부분을 뒤로 이렇게 찔러서 위치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위치를 한번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꼭 앞뒤 한두 코가 한 코가 이렇게 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고 나서 시작 코를 잘 맞춰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코바늘 넣고 그다음에 실을 넣어서 묶어줄게요. 묶어주고 나서 이제 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코를 걸어 잡아 빼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그리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모코를 한 다음에 같은 코에 자리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수세미를 이렇게 고리를 만들면 설거지할 때 굉장히 이렇게 물이 튀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리를 잘 만들지 않는데 고리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같은 자리에다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 긴뜨기, 긴뜨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는 한결 긴뜨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는 한결 긴뜨기, 같은 코에 두개 긴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코는 두개 긴뜨기를 이제 늘려주시는 거예요. 세 코를 넣어서 하나, 둘, 셋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에 보면
이렇게 뜨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한길긴뜨기 여기 기둥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훅 넣어서 한길긴뜨기 뜨고 그 다음에 다시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를 다음 코에 이렇게 두길긴뜨기를 다음 코에 이렇게 넣어서 하나, 둘, 셋 뜨시고 다시 한길긴뜨기 기둥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뜨세요. 다시 하나, 두번 뜨시고 두길긴뜨기를 이제 어디에 넣냐면 여기에는 두 번씩 갈 거니까 같은 자리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뜨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둥에다가 두길긴뜨기 한 기둥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넣으시고 그다음에 두길긴뜨기는 다음 코에 이렇게 같이 걸어서 두길긴뜨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 코가 이제 몇 코였죠? 14코. 쭉 해서 여기 14코까지 뜨시면 돼요. 여기까지 14코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코 넣어뜨기를 2코는 두길긴뜨기를 같은 코에 3번 2번 감아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를 다음 코에 이렇게 해주시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아,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 코는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하고 나서 실을 자르고, 고리에다가 실을 빼본 상태에서 돗바늘로 이 실을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안쪽에서 좀 빼주시고 저기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여기 시작한 이 실도 이 뒤쪽으로 넣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 보이게 안쪽에서 이렇게 한번더 정리를 해주시고. 실은 이제 짧게 잘라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얀스의 감각뜨기였습니다. 즐거운 뜨개질 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